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강아지도 속이 안 좋으면은 네. 좀 그 여기서 말씀드리기 조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는 방구를 좀 껴요. 아, 끼겠죠. 그래서 자주 끼거든요. 속이 안 좋으면. 그러니까 뭐 엘리베이터나 택시 같은 데서 얘가 날리면은 저런 오해를. 이게 뭐 미안하지만 소리도 나고 냄새도 나고 소리가 날 때도 있어요. 아. 그래서 아 근데 내가 오히려 택시 기사님한테 아유 저희 강아지가 방구를 꼈어요 해도 그걸 누가 믿겠어요? 네, 알았어요, 알았어. 아 이게 강아지가 꼈다 칩시다 약간 이런. 아.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네. 이런 오해를 저한테. 혹시 오늘도 슬리피 씨가 한 거를 지금 퓨리 탓을 하려는 시도는 아니에요? 아유,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알겠습니다. 퓨리가 방귀까지는 괜찮은데 얘가 겨드랑이 밑에서 잠자다가 코를 골아요. 수민이 엄마가 나가서 자려면 내가 나가서 자. 코는 얘가 골았는데 내가 쫓겨나가. 아, 코건 줄 알고. 코도 이상하게 골아. 이게 아니야. 대화를 하면서 코를 골아. 저기가 누구 잠꼬대 같은. 저 아저씨 누군지 알아? 양미리. 그렇지.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강아지도 진짜 할 거 다 하네요. 그러게요. 특히 퓨리는 연예 견이다 보니까 네. 뭐 화보 촬영도 하고 그런다면서. 그렇죠. 이래저래 슬리피 씨가 퓨리 덕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오늘도 퓨리 아니었으면 슬리피 씨 나오기 힘들었는데. 네. 그렇죠. 네. 정확한 팩트입니다. 예. 슬리피 씨 걸어 소신만 가지고는 아침마당 나오기 힘들어요. 이런 유명 프로에 제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심지어 그 제가 알기로는 오. 와, 테니스 칠 때, 와, 한참 테니스 배울 때, 진짜 인형처럼 앉아 있네. 아, 저 목욕탕에서, 목욕탕에서 저 머리 말고, 와. 개인 욕실이에요. 어머, 욕조가 다 있어요. 아, 이게 진짜 인형 저런 섭외가 실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네. 그 반려견이 필요할 때 이제 저도 같이 나오는 것처럼 다른 프로들도 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고. 뭐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뭐 모델 같은 것도 공기청정기 이런 모델이 필요했나 봐요. 근데 강아지가 필요했던 거야. 저도 같이 가서 이렇게 촬영도 하고 아주 복덩입니다. 다만 그 강아지들 반려견들 출연료가 요즘에 좀 낮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많은 그 관계자분들이 맞습니다. 조금만 올려줬으면 좋겠다. 대탄성. 아, 자꾸 간식으로 좀 치려고 그래요. 사실 반려견들도 생활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쵸. 사료도 먹어야 되고 이용도 해야 되고. 정도는 네. 챙겨주셔. 거마비 정도는. 네. 이 도도 아빠도 같은 생각이신 거. 오 진짜 팩트입니다. 팩트. 그렇죠. 네 팩트입니다. 자꾸 밥만 주고 그냥 보내려고. 맞습니다. 협찬보다 많이 올려주세요. 네. 자 지금 이 두 분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제작진에게 하는 얘기 같아요. 도도랑 퓨리랑 초코 출연료 좀 따로 챙겨주시고.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다 아이고 우리 애기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극진하게 돌보시고 또 많은 분들도 반려동물과 그렇게 동거하고 계신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요. 많은 경우에 또 많은 반려동물들이 영문도 모르죠. 또 버려지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정지훈 씨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또 필요해졌어요. 맞아요. 네. 실제로 버려지는 반려견들이 많은 거예요? 엄청 많죠. 네, 이제 버려지는 친구들도 많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오랫동안 맡기셨다가 갑자기 연락을 끊으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그럼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버려진 거잖아요. 그럼 이제 원래대로라면은 얘를 다시 뭐 그 원래 맡기셨던 분한테 데려다 줄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럼 또 얘가 버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다 품고 있거든요. 오히려 사랑받고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네. 아, 대단한 분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많아졌는데 제일 많을 때는 이제 집에 한 70에서 80마리까지 있거든요. 네. 금액도 사실...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아니, 그 많은 아이들 언제 먹이고 씻기고. 그렇죠. 지금도 40마리가 넘는데 사실 한 마리만 키워도 손이 진짜 많이 가잖아요. 맞아요. 예. 사료값도 많이 들고 그럴 텐데. 그래서 되게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일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시부터 일어나가지고 한 밤 10시? 이 정도까지는 뭐 일을 꾸준히 하지는 않더라도 계속 신경 써줘야 애들 신경 써주고 뭐 청소하고 사료 줄 애들 주고 특히 이제 저희 집에는 나이 많은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네. 노견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치매가 심하게 걸린 아이들은 치매도 걸려요. 네, 강아지도 나이가 많아지면은 치매에 걸리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네.
그래서 원래 막 대소변을 잘 가리던 친구들도 이제 막 못 가리기 시작할 때도 있고 마음 아파. 이제 막 걸어가다가 앞에 벽이 이렇게 있으면은 멈춰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좀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있어요. 아주 많이. 네. 아유 저희가 지훈 씨의 일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 너무 멋져요. 와, 아유,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어, 실물이 훨씬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예. 아유, 꼭 맛보는 거예요? 아, 진짜 먹어봐요. 어 이제 워낙에 저희 집에는 애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먹어보면서 좀 비교도 하고 그래요. 예. 사료 먹기 쉽지 않은데. 와 건강 관리도 완벽한 대단하다. 아이고. 우와. 우와. 멋있어요. 생각한 것보다 최고야, 상당히 최고. 깨끗하게 네. 관리되고 있는데요. 그러게요. 아니 근데 맛은 왜 보시는 거예요, 사료를? 그게 이제 아이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개인 그 선호도가 조금씩 달라요. 물론 이제 막 간식 먹듯이 저도 막 자주 먹는 건 아닌데 이제 뭐 새로운 사료들이 오거나 그러면은 일일이 먹어보면서 맛이랑 그다음에 그 사료마다 얼마나 딱딱한지가 또 다르거든요. 이제 나이 많은 친구들은 조금 습식 사료나 물렁물렁한 걸 먹어야 되니까. 이게 안 좋으니까. 네. 그냥 살짝살짝 다 그렇게 비교하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네.